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돈나무 언니입니다. 앞서 들으셨듯이 이 트위터 CEO 잭 도시가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될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7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캐시 우드가 이를 반박했습니다. 그녀의 트위터 내용 보시면요. Three sources, 세 가지 원천, 세 가지 이유 때문에요.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거다. 이 인플레이션은 supply chain induced, 공급망 부족이 촉발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말말말 살펴보시죠. 세 가지 이유 뭐였을까요? 첫 번째, 기술 혁신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혁신이 가져올 창조적인 파괴. 마지막으로는 논쟁의 여지가 가장 많은 cyclical factors, 경기 순환적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캐시 우드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트위터에 무려 12개의 스레드를 올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 통해서 들어보시죠. 네, 첫 번째 인물은 캐시 우드입니다. 아까 네. 고문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캐시 우드가 할 말이 많았나 봅니다. 엄청 올렸네요, 예. 트위터를. 어쨌거나 지금 뭐 미국 경제에 대한 그 아주 자신감 그리고 믿음이 강한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올 가능성 전혀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재고가 많이 쌓이고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 오지만 그 크리스마스 지난 다음에 분명히 가격 하락 온다. 네. 그래서 지금 2024년도 정도까지를 길게 보면 그때쯤 한 2% 되게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되고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마라. 증거가 뭐냐 이제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증거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5% 주위에서 지금 맴돌고 있지 않느냐. 봐라. 그거는 이게 이 1.5라는 숫자가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히 나타내주고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사실 자기는 인플레이션 걱정보다는 이런 창조적 파괴라든가 기술 혁신, 즉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가능성에 그렇죠. 자기는 더 방점을 두고 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그랬거든요. 가격이 전혀 안 올라가고 떨어지는 부분들이 계속 디지털 전환과 창조적 파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0년간 인플레이션 이런 걸 잊고 살은 그것이 이제 다시 노멀로 가면 우리 일상으로 찾아올 것이다. 네. 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하여튼 인플레이션 연말까지는 우리 주식시장의 제일 1번 화두가 되고 있으면 명확해 네.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미국에서 뉴욕에서는 모든 인물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하고 그렇죠. 한 숟가락씩 얹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지도 저희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셀럽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다음 셀럽은 래리 핑크 블랙록 CEO입니다. 그는 차세대 유니콘 기업이 친환경 기업에서 나올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말말 함께 살펴보시죠. 자, 래리 핑크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차세대 유니콘스, 유니콘 기업들은요. 서치 엔진, 검색 엔진도 아닐 거고요. 미디어 컴퍼니도 아닐 겁니다. 그럼 어떤 기업들일까요? 다음 말말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들은 Developing Green, 친환경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일 겁니다. Hydrogen, 수소기업, Agriculture, 친환경 농업, 그리고 Green Steel and Cement, 친환경 철강과 시멘트 회사일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서도 이렇게 친환경 이니셔티브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자세한 이야기 고문님과 앵커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래리 핑크의 이야기도 네. 확인해 보겠는데 친환경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래리 핑크가 뭐 우리 블랙라고 재밌게 부를 때 우리 흑석 래리 핑크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데 네. 자 래리 핑크는 뭐의 신봉자냐면 ESG의 신봉자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회사에는 투자할 가치조차 없다고 지금 뭐 공무원이 지금 말하고 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환경이 ESG의 또 핵심적인 개념이고 해서 하는데 일단 뭐 지금 이런 부분들은 뭐 자기가 밀고 있는 그리고 가야 될 길을 지금 명확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천대 유니콘 기업은 뭐 이런 데서 나올 것이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여기다 투자하겠습니다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로 옥석 가리기. 최근에요. 증시를 보니까 유망 종목 발굴을 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죠. 요새는 이제 좀 더 아주 절실히 네. 느끼기 때문에
블랙락 우리 흑석 선생님은 앞으로 ESG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에 투자를 더 많이 할 것 같은 것을 암시한 그런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레리 핑크가 친환경 ESG의 신봉자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거다라는 걸 아마 선언한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사우디에서도 역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과연 ESG와 관련된 에너지 정책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이런 기업들 또 유망한 기업들을 한번 잘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리 핑크는 인플레이데이션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말씀드려. 장기화될 거다 얘기했습니다. 장기화될 거다. 네. 알겠습니다. 레리 핑크도 한 숟갈 더 얹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게요. 황민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테슬라가 역사적인 가격을 기록한 만큼 목표 주가도 상향이 됐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아담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타겟 프라이스, 이 가격 전망에 대해서 $1,200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월가의 최고 수준인데요. 3분기 테슬라 실적이 70%나 솟아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글로벌 프로덕션,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같은 기간 5분의 1로 감소했다. 즉, 괄목할 만한 실적을 냈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다음 문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에 기대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기가프레스였습니다. 제조 혁신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장난감 자동차를 제조하듯이 찍어내는 기술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렇게 테슬라 이야기까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 시간에 만나뵐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네. 역시 오늘의 가장 화두인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 목표 주가를 점점 다 이제 투자 은행들이 상향 조정을 하고 네. 있고요. 이 판매도 늘어날 거다. 네. 뭐 생산도 더 늘어날 거다. 이러면서 어떤 이 전문가들은 2030년 정도가 되면 도요타 뭐 폭스바겐보다 테슬라가 생산 더 많이 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목표 주가가 지금 1,200불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1,200에서 1,500불 지금 네. 가고 있고요. 당연히 2,000슬라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벌써요. 아까 모두에 소개해 주시면 야, 꿈의 시총 1조 달러. 야, 예, 뭐 그러면 애플, 아마존하고 지금 같은 동급으로 지금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진짜로 뭐 전도가 양양한 지금 부분들인데 사실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리는 데는 뭐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네. 전기차를 대규모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테슬라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잠깐 앞에 말씀드렸으면 배터리를 LFP로 지금 리듐 인산철로 이온계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화재 위험이 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주행 거리가 짧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쓰냐면은 그 뭐 홍몽 미니 이런 저가의 뭐 자동차들에서 많이 쓰는데 지금 모델 3에다가 이걸 넣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저가급의 그런 차량 그 급도 지금 거기다가도 많이 느꼈다. 그런 일환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지금 모델 3를 헐지에서 10만 대 갖고 간다는 것도 네네. 이것이 그런 것들이 지금 풀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가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전체에 뭐 차량에 지금 가장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 중이죠.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삼박자가 맞아 가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LFP로 배터리가 다 도냐? 절대 아닙니다. 대세는 우리나라 이 3사가 하고 있는 NCM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행거리도 있고 뭐 밀도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뭐 전기, 2차 전기 투자하시는 분들 이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데 NCM은 대세고 어떻게 우리가 고가에 그리고 기술적으로 우월적인 것들이 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일시적 현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테슬라가 끌고 있는 대량 생산의 어떤 기틀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테슬라가 뭐 지난주에 실적도 발표했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터리 체계를 바꾸는 이 저가 모델에 이런 게 들어가면 마진을 더 높이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지금도 마진율이 다른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면서 실적도 더 보여줄 수 있을지 그렇게 되면 주가도 2,000슬라 금방 갈 수도 그렇죠.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항상 오너의 리스크. 말 리스크가 네. 있죠. 그래서 머스크 리스크죠. 네. 네.
자, 이렇게 머스크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셀러버 마리치 그리고 왓츠업까지 최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홈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